예, 정보시스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UML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리에 가시면 크게 이제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죠. 소위 말하는 그 정보공학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CBD, 예,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그 객체 지향 이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새 개발은 다 CBD죠. 예. 다 객체 지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산출물을 보면 그 초기에는 이 CBD 사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산출물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데, 최근에는 거의 그 산출물에다 정보공학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추세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산출물들이 이제 문서화되는 것이 필요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아마 최근엔 그 개발 툴들이 잘 발달이 되고 해서요. 사실은 그 산출물을 일일이 뭐 만들어 놓기보다는, 예, 개발 툴 환경에서 다 이제 그 설계 산출물들을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미가 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어쨌건. 간혹 이제 국방 감리를 가면 여러분들의 국방 CBD는 이걸 원칙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방에 가시면 이렇게 좀 CBD와 관련된 산출물들을 볼수 있는데, 사실 여기 최근에 이제 공공이나 이제 민간대에서는 좀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어쨌건 이 CBD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산출물들도 여러 개 있고요. 저희가 이제 UM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이제 객체 지향이나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개발에 적합한 이제 표현을 쓰기 위한 이제 U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크게 보통 이제 유즈 케이스, 뭐 클래스, 시퀀스, 컴포넌트 이렇게 정도 작성을 하고요. 사실 시퀀스도 거의 작성을 안 합니다. 예, 가보시면 유즈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있고, 이제 컴포넌트. 또 이제 이 컴포넌트도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니고, 그렇죠. 클래스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묶어놓은, 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건 이런 UML로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걸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설계도를 잘 봐야지 건축물을 짓수 있듯이, 이 UML로 그려진 설계도를 잘 봐야 개발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현실에 가보면 거의 개발자들이 이거 안 보죠. 예, 안 보고 그냥 자바 소스로 그냥 개발 먼저 하죠. 약간 괴리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감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UML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더또 중요한 거는 뭐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 UML로 표현되어지는 설계 산출물을 이 실제 소스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또 이제 뭐 자동으로 그죠 제너레이션 하는 툴도 뭐 있죠. 요새는 뭐 거의 된다고 보면 되죠. 이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100% 그렇게 하려면, 이 클래스나, 아까 말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줘야만 소스로 쓸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전체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설계해 UML을 잘 그려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걸 갖고 제너레이션 해서 코드를 만드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설계 산출물도 설계 산출물대로, 개발은 개발대로 해서요. 거꾸로, 예, 개발을 하고 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뽑아내는 형태죠. 마치 저희 ERD를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물론 DB를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만든 다음에 거꾸로 뭐 ERD를 추출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는 좀 문제가 많지만 일단 저희들은 요번 이걸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UML로 이렇게 클래스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려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자바 소스로 어떻게 이게 변환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 UML로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 보고 이해가 되면 또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개발 소스로 변화가 될 거다. 예,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CBD 쪽 감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유즈 케이스는 안 합니다. 유즈 케이스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기능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소스화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